가족들에 함께 있으면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어. 한국 빛이고 그끝들은 화이팅! 두드림 시즌 3 새롭게 탐방을 떠날 친구들은 뷰티의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한국 뷰티고의 뷰꽃들의 팀입니다.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엿보기 위해 찾아간 곳 서울. 그 중에서도 국내 최초 미용의 프랜차이즈화를 선도한 이사입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올 하반기 뷰티 트렌드는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배워가는 생생한 탐방의 현장. 주인이는 수기처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고 1호 트렌드는 청소. 아직도 언니들 믿어? 네,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진짜요? 믿어? 글로벌 뷰티 전문인을 육성하고 있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이른 등교 시간 선도부원들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친구 어딘가 좀 익숙합니다. 예빈아, 지금 잘 체크하고 있는 거 맞지? 선생님. 빨리 일을 하시죠. 너무 창피해. 웃기고 재밌고 활동량이 많고. 친하게 좋아요. 앞으로 1등은 못했지만 서울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많은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됐어요? 한국 뷰티고 전교 회장이자 뷰꽃들의 리더 문예빈. 아이고, 여긴 학교야, 미용실이야. 마치 실전처럼 펼쳐지는 헤어 실습 수업. 저 좀 예쁘게 좀 부탁해요. 기본이 탄탄하려면 이런 수업부터 열심히 배워야겠죠. 자, 이 교실 안에도 뷰꽃들의 팀원이 있다는데 어디? 찾았다. 카메라 의식 안 해도 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 좀 많이 신났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일상을 사진보다 움직이는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어요. 뷰꽃들의 귀여운 막내 미모 담당 김지인. 제주 지역 특성화고 중 유일하게 학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학교 기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 능력을 기르고 주민들은 저렴하게 미용을 즐길 수 있답니다. 저희 반 반장으로서 애들한테 잘 알려주고 많이 친절해요. 방송에 나온다고 하니까 제 친구가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기술들을 배우는 거니까 새로 배우는 마음에 설레고 기대돼요. 넓은 이해심과 배려심, 맏언니 같은 든든한 친구, 뷰꽃들의 이혜원. 탐방 가기 전 고주연 선생님까지 뷰꽃들의 팀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해 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학생들 각자 나름대로 탐방 준비를 해보는데요. 누구를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면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화이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느껴가지고 좀 더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를 계획할 때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뷰티 고등학교 에이스 뷰꽃들의 화이팅! 과연 뷰꽃들의 친구들은 어떤 탐방을 펼치게 될까요? 일단 서울 가는 것도 설레고 가서
체험해보는 것도 설레요. 수학여행 빼고 두 번째로 가는 거라서 되게 설레고 행복해요. 안 다치고 다 같이 재밌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놀다 왔으면 좋겠어? 탐방. 하나, 둘, 셋! 한번 하늘도 봐주자. 우리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줘, 이렇게 돌아. 아, 같이 가자. 학생들의 설레는 마음 가득 싣고 서울로 출발. 드디어 3박 4일간의 설레는 탐방을 펼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뷰꽃들에가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은 어딜까요?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 우리는 열심히 할게! 이제 뭐 말하는지 알긴 하겠나? 이곳은 이 이사의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교육센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가제비스 본사에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송진영 팀장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는 한국PT고등학교 에이스 뷰꽃들이에요. 반갑습니다. 매년 학교를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설명회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요. 항상 볼 때마다 애들이 정말 성실하고 그리고 이제 매장에 나중에 취업하게 돼도 그런 친구들이 너무 잘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교고 좋은 친구들이 많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 네. 얼마나? 많이. 예전에는 저희가 디자이너들은 어떤 사람들이 미용을 했을까요? 공부 못하는 사람, 친구들만 학교에서 노는 사람, 그리고 공장을 다니는 사람. 미용하는 사람 보면 그냥 뭐 흔한 말로 옛날에 막 공생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친구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술 분야 전문가. 1972년 작은 미용실에서 출발했던 이곳. 지금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250개 지점을 지닌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공간. 한국 미용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며 후임을 양성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뷰꽃들의 친구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을까요? 직영체제였기 때문에 교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동판교에서 나오죠, 안동에서 나오죠, 부산에서 나오죠. 누구든지 수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이거 비밀. 이거 비밀이에요, 선생님. 근데 안 묻으면 어떡해요, 이거? 작지는 않을 거야.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작으면 작으면 저 작으면 그냥 제 거예요. 입어서 늘릴 수 있어. 큰 거리요? 네, 여기 가로수길 건물들 보죠? 여기 가로수길이에요? 아니요, 여기 명품 거리. 진짜. 와, 디올. 와, 장난 없네. 저희는 이제 어디에 갈 거죠? 청담점 이가자요. 네, 청담입니다. 밥 먹으러 언제 가요? 아니야, 유니폼 입기 전에 밥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뱃살 키워놓으니까 안 그래도 많은데. 트렌드 세터들이 모여드는 곳 청담동.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사의 청담점을 찾았습니다. K-뷰티를 이끄는 이곳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작업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뷰꽃들의 친구들이 빠질 순 없겠죠? 손님 오시면 요즘 어떤 거를 많이 하시는 헤어스타일 같은 거. 요즘에 허쉬컷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긴 머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층을 좀 많이 내서 레이어드 커트 같은 거.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똑단발 이런 게 유행했었는데 요즘은 층을 많이 내가지고 레이어드 커트. 여기 이 친구 초피뱅처럼 이렇게 앞머리 짧게 잘라가지고 너무 귀엽고요. 트렌디예요. 트렌디. 개성이 강한 스타일.
10점 만점에 한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 한 5점. 저 너무 솔직하게 좋아요. 앞머리 옆에 너무 무겁게 이렇게 층이 살짝만 나 있고 컬이 너무 강하게 있어가지고 약간 잘못 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층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층이 조금 나 있으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아요. 앞머리 여기 너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5점. 이 친구는 앞머리랑 옆에랑 이제 연결되는 이 라인이라던가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시컬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서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어디서 했니 머리? 이 친구 8점. 이번 FW 트렌드에 맞는 실버 베이지 컬러. 아하, 이게 올 하반기에 유행할 색깔이란 말이지. 어우, 예쁘다. 어, 색도 예쁘고 모델 얼굴도 예쁘고. 완전 예뻐요. 취향 좋아. 선생님한테 받으려면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걸. 이 염색? 네. 탈색 두 번 했기 때문에 22만 원에 한 번은 11만 원, 염색도 22만 원. 커트 이제 5만 5천 원 해서 거의 한 50만, 60만 원 돈 나올 것 같아요. 와. 역시 급이 다르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영국이나 이런 외국 나가 보시면 저 경력자 같은 경우는 뭐 15만 원, 30만 원 받아도 고객님이 아무렇지 않게 돈을 내고 가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기술을 얻기 위해서 얼마만큼 경력이 됐고 얼마만큼 연습을 했냐 이거를 고객님들이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직 근데 조금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 지금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올 하반기를 휩쓸 트렌드 샘플링 작업입니다. 그야말로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생생한 현장. 헤어 컬러에서부터 커트, 스타일링까지 어느 한 부분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딱 봐보니까 이론으로만 봤던 거랑 너무 다르고 그다음에 계속 서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리도 아플 것 같고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새로운 목표가 또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기계화 시대가 되긴 하지만 손님들의 커트하는 거나 그런 거는 두상에 따라 다르고 손님에 따라 다르니까 직접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들으면서 아, 꿈을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커트 남았거든요. 커트까지 진행한 다음에 내일은 스타일링까지 완벽히 메이크업까지 진행한 다음에 스튜디오 가서 정말 프로필 촬영하듯이 촬영을 할 거예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한번 느껴보시고 나중에 그런 꿈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어. 그냥 진짜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다 얘들아. 그치? 존재하자. 이제 내일을 위해서 집에서 푹 쉬도록 하자. 이거 너무 방금 멘트 아니? 저희 뭐 먹을 건가요? 밥이요. 국이요. 저희 뭐 먹을까요? 아니 아직. 누군가 한 명은 껴안아서 자야. 나 혜원이랑 같이 딱 붙이니 형 혼자 자. 김지인. 김지인 막내. 야 너. 아, 막내. 야 막내. 너 언니들한테 깔려도 몰라라. 야 너 막내 누워 너. 너 내 몸무게로 한번 눌러봐. 장난 없다. 쌤 애들이 지금 다 싫어해. 껴안고 잔다니까 싫대. 설레고 신기하기만 했던 탐방의 첫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이고, 예빈아, 친구들은 어디 가고 혼자 나온 거야? 아우, 저 자식들. 선생님, 저 카메라 한 번만 넘겨주세요. 야, 너네 좀. 김치 또 넣지 뭐. 사진 보고 골라야 돼요. 이렇게 찍은 것 중에 고르는 건 몇 퍼센트 정도예요?
1%? 정말 1%? 0.001. 쌤, 저 어제 진짜 한 200장 찍어준 거 같거든요. 근데 거기 중에 하나 마음에 든대요. 탐방 둘째 날. 오늘을 찾아갈 곳은 헤어샵이 아닌 특별한 장소.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헤어샵들. 하지만 오늘만큼은 학생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의 관심사는 어제 작업했던 헤어들 어떻게 표현되었을지 또 어떻게 사진으로 남길 것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우와, 어제 그 모델들 맞나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서인지 카메라 앞에 서서인지 이미지가 확 달라진 모델들. 아하, 그러니까 이 머리들이 올 하반기에 유행할 머리라는 거죠. 신기해요. 어떤 게? 그냥 이런 데를 처음 와보니까 뭔가 낯설어요. 얘들아, 자신감이 어디 갔어? 언니 옆에서 사진 셀카 찍을까? 아니요. 앉아있는 언니 옆에 가서 셀카 찍자. 아니요. 근데 아까 커피숍에서까지는 이러지 않았잖아. 10까지 내려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카페를 전세낸 듯 세상 예쁜 표정을 다 짓더니 그 자신감은 다 어디 갔니? 응? 어디 갔어? 나 따라 다녀야지 어디 가는 거야. 아이고, 결국 한 소리 듣네. 응, 한 소리 들어. 오늘 찍은 사진들은 하반기 트렌드를 담은 헤어스타일로 인터넷은 물론 이사의 각 매장마다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고객님들도 검색을,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고 또 미용인들도 많이 검색을 해서 디자인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작품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오차 범위를 최대한 없애려고 일반 미용실에서 손님 받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막내 지인이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진짜 깔끔해졌지? 예쁜데? 수지 닮았어. 배우 같은 거. 진짜 수지 닮았어. 수지 나왔어. 오, 수지. 진짜 닮았어. 그 수지라고 말하면 그 개그맨 이수지. 청순하면 수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인이를 수지처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티고 1호 트렌드는 청순.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한국 뷰티고만의 트렌드 사진을 찍어보겠다는 뷰꽃들의 친구들. 일단 메이크업부터 받아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기만. 자, 이제 뷰꽃들의 솜씨를 펼쳐보일 차례. 지인아, 언니들만 믿어. 못 믿어온 언니들 덕에 스스로 머리를 마는 지인이. 이거 뭔가 붓고 안 되는 느낌인데? 시컬 할 거 레스컬 넣는다고 자부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 이게 이거 다 어떻게? 다 짜분 나가지고? 맞아. 짜분 났어. 누가 했어? 저희 둘이. 돌아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애들 안 들어오는 걸로? 이건 편집해 주세요. 와, 뭔가 달라도 다른 전문가의 솜씨. 아이들이 망쳐놓은 지인이 머리를 매만져주는데요. 살려 주셨어. 어? 다행이다. 이 정도면 살려 주신 거예요. 살았어? 네, 완전. 저희 너무 예민해가지고. 아직도 살아나고 다행. 메이크업과 헤어를 손봤으니 이제 남은 건 사진 작업뿐. 지인아, 그동안 셀카로 갈고 닦은 너의 실력을 보여줘. 이게 뭐예요? 귀여워. 치통. 네, 잘하는데요. 대상했어요. 전문가들에게 칭찬을 받기 시작하니 슬슬 자신감이 붙어가는 아이들.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언니들은 열심히 지인이 스타일링에 힘쓰고 지인이는 웃을 듯 말 듯 가련한 표정으로 헤어를 돋보이는 포즈를 취하고. 자, 뷰티고 1호 트렌드 어떤가요? 완전 망했거든요, 머리가. 근데 선생님이 살려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새로웠어요. 네, 값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직접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직접 체험하게 되고 보게 돼서 유익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카메라를 딱 비쳤을 때 화면에 나오는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어떤 모습이 다르고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하는 시간이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착해요, 마음이. 그래서 배울 자세가 충분히 돼 있다라고 많이 느꼈고 저 또한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친구들이 저희 선배들을 본받아서 이제 한국의 미용계를 또 개척해 나가려는 정신이 있어 보여서 굉장히 너무 뿌듯하고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친구들이고요.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내년에? 후년에? 꼭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고 갑니다. 자, 하나,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트렌드를 선도해 나가는 디자이너 선생님과 함께. 오늘 뭐 하지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백화점. 긴장감이 없네. 그거 잘못됐어. 무서워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소리는 나오는데 이거는 안 나와. 인턴분들한테 기회 한 번 주는 게 쉽지 않아. 아까 말했지, 너는 이렇게 빼면은 같이 일 못해. 방송 촬영도 마치고 너는 배우러 왔잖아. 같이 해야지. 하나, 하나, 둘, 셋. 아, 빨리 해줘. 그냥 가만히 있겠다. 자, 자, 자. 할 때까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쏘! 이렇게 했어. 다시. 하나, 둘, 셋. 쏘! 이 정도 나보네.